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 사는 게 뭔지 무섭다 연구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플랜 75. 최근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플랜 75는 하야카와 치에 45살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지난달 열린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에 해당하는 카메라 도루 특별 언급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노인들은 사라져야 한다. 일본은 원래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 아닌가? 근 미래의 일본,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며 노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고령화가 불러온 사회 혼란 속에서 75살, 75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죽음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시행해주는 플랜 75라는 이름의 제도입니다. 처음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일본 사회는 차츰 이를 받아들입니다.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라고 부르는데 감독은 이 단어가 주는 불편한 느낌에 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내 인생은 곧 끝난다는 식으로 후기란 말을 붙이는 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라가 나이로 인간을 구분하는 것에도 이화감을 느꼈습니다. 영화에는 정확한 연도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본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3년 후인 2025년을 떠올리게 된다. 2025년에는 일본 국민 5명 중 1명이 후기 고령자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의료비, 사회보장비 부담이 폭증하고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는 점점 악화. 노인으로 가득한 일본은 활기와 매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깔려있다. 영화 속 플랜 75는 2025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된다. 담당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 노인들에게 죽음을 고려하고 원하는 때 죽을 수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광고가 TV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들어주는 콜센터. 이 제도를 선택한 이들에게 나라가 1억 원으로 주는 10만 엔을 받아 마지막 온천 여행을 떠나는 여행 상품도 인기를 끌죠. 영화 후반에는 이런 뉴스 멘트가 나옵니다. 정부는 플랜 75가 고조를 보임에 따라 플랜 65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방치하면 다음 순번은 당신이 될 것이란 경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묻는다. 당신은 살겠습니까? 요즘 일본에서는 영화 플랜 75가 화제라고 한다. 올해 칸 영화제 수상작인데 설정이 썸뜻하다. 75세가 되면 건강한 사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말이 좋아 선택이지 담당 공무원은 노인들에게 죽음을 권장하고 원하는 때 죽을 수 있어 좋다는 공익 광고도 한다. 제도화된 죽음으로 노인 부양 부담을 일거에 해소하려는 불온한 정책인 것이다. 10년 전에 나온 일본 소설 70세 사망 법안 가결은 더 극단적이다. 70세 사망법이 통과돼 2년 후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부터는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 연금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소설 속 인물들은 이런 입법은 국가적 수치다. 노후 걱정 안 해도 되니 좋다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연금을 포기하면 예를 인정해 준다는 소문에 포기 각서를 들고 구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나온다. 늙은 부모를 산에 내다버리는 우바스 태야막, 사라오이 나라 10명 중 3명이 65세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일본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력일까 물으면, 연금 개혁 모범국인 일본은 올해 4월엔 연금 수령 개시 나이를 현행 60에서 70세에서 60에서 75세로 늘려 자본 75세 플랜을 도입했다. 공교롭게도 노인 안락사법을 다룬 영화 제목과 같다. 7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86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찍는다고 한다. 한국은 국민연금을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방치하고 있다. 2055년이면 지금도 거들라니 그때부터는 일하는 세대가 월급의 최소 30%를 보험료로 떼어줘야 한다. 과연 그렇게 할까 물어보죠.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경축국민연금 수급자 600만 명 돌파 현수방을 내걸자 이게 축하할 일이냐 물음표. 완전 폰지 사기라며 들끓는 게 젊은 민심이다. 미래 세대의 반란, 연금 직불 끊는 연금 고리장이 경고해서 끝날 분위기가 아니다. 이 세대보다 더 배우고도 못 보는 젊은 세대, 태어나지도 않는 미래 세대에 폭탄을 던지기보다 내 몫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만이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 좀 똥똥똥 이런 야만의 상상력을 이길 수 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